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370명, 해외 유입은 14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방지 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도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공공기관 윤리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수십 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리경영평가에서 미흡, D 이하를 평가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보통, C 이상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3개 기관에 달했습니다. 이들 33개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 1,270억여 원 규모입니다. LH는 앞서 지난 2019년 윤리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 D+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 A를 받아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윤리경영 지표가 2018년 처음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으로 도입돼 그 배점은 전체 100점 가운데 3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달라지는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 등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14일 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의 국내 계열사가 지난 5년간 100개 이상 증가하면서 총 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수는 699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말보다 104개, 17.5%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SK는 37개가 증가하며 10대 그룹 전체 증가분의 3분의 1 넘게 차지했습니다. 이외 한화, CJ, 신세계도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늘렸습니다. 반면 삼성과 LG, 롯데는 계열사를 줄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주가 유럽의약품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품목 허가 전 사용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허가 전 유럽에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올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매출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며 올해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은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쌍용양회가 사명을 쌍용 CNE로 바꾸고 환경사업 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양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저동 본사에서 신규 사명 선포식을 열고 사명을 쌍용 CNE로 변경했습니다. 새 사명인 쌍용 CNE는 기업의 정체성인 쌍용을 유지하면서 시멘트와 환경의 영문 앞글자를 딴 CNE를 더해 만들었습니다. 쌍용양회는 선포식에서 그린 2030 비전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